한동훈 비대위원장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태와 맞물려서 민감한 그런 최근인데요. 자,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5월 광주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찬성한다.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5.18 정신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언론상에도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야 된다. 한 장관의 발언이 오늘 좀 화제가 됐는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또 절차적 문제 얘기를 하더군요. 네. 윤석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이제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게 뉴스로 나왔는데 이게 과연 뉴스거리인가? 대통령이 공약 사항 지키는데 공약 사항 내걸고 이제까지 뭐 예를 들어 연금 개혁이니 세금 감면이니 공약 사항 이행할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뭐 전제 조건 깐적 있습니까? 여기다가 전제 조건 얘기하는 게 저는 우습다고 봐요. 정말로 공약을 지킬 의사가 있었으면 이번 총선에 국민 투표를 같이 붙였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까지 5.18 쳐다도 보고 있지 않다가 이제 선거 앞두니까 또다시 5.18 헌법 전문에다가 5.18 정신 넘는 문제를 끼워놓은 거 아니냐. 진짜로 광주 정신을 이렇게 선거용으로 끼워넣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고요. 진정성 있게 정말로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려면 구체적인 일정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헌법을 바꾸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커다란 선거가 있을 때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야 합의로. 그렇다고 본다면 뭐 이번 총선이 늦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짜서 뭐 다음 대규모 선거,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라든지 또는 지방 선거라든지 여기에 묶어서 이것은 뭐 불가역적이다. 우리 뭐 일본하고 한일 정상회의하고 나서 뭐 합의문 쓰면은 불가역이란 말 그동안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갖다가 불가역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먼저 여당이 먼저 일정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광주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와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우리가 이곳 더잘 살게 해드려서 과거 정권에서 실망을 했던 부분들을 챙겨드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께 좀 여쭤볼 텐데, 글쎄요, 광주 시민들이 이 말에 좀 진심이 와 닿았다고 느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호남의 첫 번째 행보였지 않습니까? 그 예. 민심을 좀 담아내기 위한 네. 나름의 노력을 뭐한 거겠죠. 그럼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남을 위한 구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일종의 레파토리 형태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일단 호남 민심에서 바라는 것은 아마 무엇보다도 진정성, 그리고 그 진정성이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갖는 거고, 그 지속성은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져서, 예를 들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그러면 당대표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세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장담하고 호언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달에 임시회에서 헌법 전문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포인트 개혁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예. 그런 현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네. 그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를 달라진 국민의힘 또 기존의 여의도 문법과는 좀 다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뭔가 변화되고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읽어내야지만 그 변화 속에서 호남과 광주에서도 민심을 얻게 되고 그 민심을 얻으면 결국 큰 정치에서 볼때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더큰 방어와 어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더 형성하고 확대해 나갈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정치와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그때 방문해서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얘기, 이준석 전 당대표가 했던 얘기, 사실은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한 얘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 저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그러면 5.18을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러면 저는 이 비대위원장 체제 안에서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동의하고 여야가 동의하는데 원포인트 개헌이 왜안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면 이런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만약에 그것을 행동으로 만들지 못하면 한동훈은 어쩌면 제2의 황교안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더
심사숙고하고 또 어떨 때는 과감한 행동을 보였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네.